넘어가겠습니다. 찰리 바이러스 스킨 좀 늦었죠. 사실 얘가 저거 좀 일찍 찍었었는데 편성상 좀 미뤄졌습니다. 하이퍼차지도 또 보니까 오늘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.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요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좀 편집을 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오늘 찰리 바이러스 스킨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재밌게 만들었으니까 나가지 마시고 좀 끝까지 봐주세요. 예? 가죽까지 아 좋아. 허우하겠습니다. 제가 역대급이라고 생각하는 브롤스타즈 최애 스킨이 있는데요. 바로 스카리체시 오딘 코델리우스 탱가드 다 필요 없어. 바이러스 샤워. 약간 바이러스 컨셉, 약간 매트릭스 컨셉 요걸로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기다리던 찰리 바이러스 찰리가 드디어 나와버렸습니다. 아니 거꾸로 매달린 거 봐. 찰리가 그래도 이게 브루스타즈에서 한 외모 했었거든요. 약간 비주얼 담당 쪽에 좀 있었는데 그건 아니지만 다른 쪽으로 뭔가 카리스마가 굉장히 생겼습니다. 와 이거 간지 봐라. 야 후서가 후서 야 이거 봐봐. 기다렸다니까 탱가드보다 나 더 멋있어. 뭐야? 간지나지 않냐? 오... 진짜 멋있지? 진짜 멋있지 않겠냐? 대박이긴 한데 근데 형님은 찰리 잘 못 쓰잖아요. 뭐 딱히 안 쓰더만. 찰리 못 쓰긴 나 그래도 옛날엔 좀 썼... 아니 나 찰리 그래도 조금 했었어. 봐봐 17티어까지는 그래도 키웠는데. 야 니가 내가 찰리 쓰는 거 봤냐 니가? 못하긴 해. 제가 평소에 그렇게 자주 쓰던 찰리는 아니었지만 이참에 원래 스킨 같은 거에 애정이 생기다 보면 또 그걸로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장인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예? 장인은 무슨 장인은 글렀다고요? 아닙니다. 저는 예 스킨만 좋은 거 나오잖아요. 푹 빠질 수 있어요. 일단 바로 살게. 긴말 필요 없다 이건 그냥. 바로 299버석이 나네. 정신 차려. 너가 지금 하는 게임이 몇 개야? 스쿼드 버스터즈, 명조, 원신, 게다가 브루스타즈까지. 이런 무자비한, 이런 막무가내적인 현질. 그건 내 목숨 위태로워.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! 아니 멋있긴 한데 이제 체험은 한번 돌려보자. 아 근데 막상 체험 갔는데 진짜 구릴 수도 있거든요. 일단 체험 한번 해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. 정신 똑바로 차려! 정신 차려! 알았어? 감... 너무 멋있고 너무... 아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. 자 일단 자 요요 날리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. 회전톱! 아 아니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. 와 이거 매트릭스 이진법! 아 그래 거미는 똑같겠지. 오 사이버 거미! 오 깨물어버려! 오 사이버 거미! 샷! 아이고 진짜 돈 줄게요 빨리 저 주세요. 돈 줄게요. 사이버 브로 고민하지 마세요. 스파이더맨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르세요. 예? 갑자기 스파이더맨이 왜? 또 이거 찰리로 경쟁전 한번 가볼까?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거 스킨 같은 거 현질이나 다 얻어가지고 게임하면은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잖아. 저야 뭐 이렇게 돈을 버니까 지르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날이나 용돈 모아가지고 스킨 지르면 그냥 하루 그냥 게임 다 잘 풀리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경쟁전 무조건 이길게요. 무조건 이긴다. 아 근데 이게 약간 시합부터 보더라가지고 범이 바이러스 찰리 같아. 뭐야 야 이거 다리가 막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다리가 두 개인데 야 스파이더맨 그거 뭐냐 그 엘리트 스파이더맨이냐 그 막 변신하듯이 야 그런 느낌이라서 간지가 더 납니다. 거미 소환? 거미야 팩. 오케이 나이스. 어 이거 뭐야 어딜 감히 고치 만들어버리고 샷! 오케이 야 구워줘야 돼. 오케이 어 팩 또 급발진한다. 팩 급발진 시작됐다. 거미 하나 뽑아버리고 아유 잡아줬다. 와 우리 레온 너무 잘한다. 고치 만들어. 와하하하하 어떻게 할까 내 고치 만들었는데. 오저저저저 공 쓰고 싶겠지 마지막 죽기 전에. 오케이 비록 저는 캐리를 하지 못했지만 팀의 보탬이 되는 정도로밖에 아직 제가 못합니다. 골무를 안 꼈네. 골무 끼고 가볼게. 자 제가 찰리에 좀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조금 힘들긴 한데 이번엔 그래도 좀 약간 킬도 좀 하고 약간 그런 느낌 가볼게요. 스파이크 왠지 요쯤에 있을 것 없네. 여기 오겠지. 아 이런 괜찮습니다. 원래 찰리 할 때는 마지막 역전이야. 마지막 역전. 와 이거 왜 이렇게 못 맞추겠냐. 핫! 한 번 더 한 대 맞고 왠지 팽이 구슬 것 같거든? 그럴 줄 알았다. 어떻게든 아무것도 안 갔어. 이게 전문용어로 말하죠 이런 걸. 꽁승이라고 합니다. 자 이번에 실력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가볼게요. 야 이거 한쪽 흡사품인데 찰리 이거 맞냐? 그래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볼게요.
와 이거 속사포 하필 걸려도 속사포야. 하지만 바이러스 찰리 스킨이 있다면 속사포도 비벼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만 해봅니다. 한번 갈 수 있는 거지. 이걸 한 대도 못 맞춘다고? 심각하네요. 아야야야야 크로우야 보여주나? 크로우 보여주나? 와 우리 크로우 보여줬어. 역시 팀원도 이게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. 고치 만들어주고 일단 나는 고치 만들어줬어. 근데 왜 아무도 먹는 사람이 없었지? 리코시 절로 가세요. 제가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볼게요. 리코시 왜 안 먹어요? 리코시 거점 왜 안 먹어요? 아이 잠깐만 그냥 고점이라도 그냥 먹지. 아니 고점 밟으면서 쏘지. 첫 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.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. 아니 근데 리코는 전설이네 심지어. 와 죽었다 이거 속사포 진짜 장난 아니다. 아니 나는 이렇게 쭝쭝 때리는데 제대로 속사포로 때려버리니까 이거 뭘 하지는 못하겠네. 잡고 오케이 우리 사이버 거미들과 함께. 아 우리 사이버 거미 아 죽다. 로바 그래도 이길 수 있어 내가 보기에. 이거 다 피해주고 나 고치 만들어버리고 오케이 저도 1인분 했습니다 이번엔. 질 때는 겁나 허무하게 지고 이길 때는 겁나 빡세게 이기고 그 룰 아닙니까? 갑니다 나만 잘하면 돼. 네. 오케이 네. 오케이 이겨줬어 나이스. 야 이거 못 때리겠어 이거. 오 궁 써주고 야 벌써 궁을 돌았어? 야 우리 까마귀씨 너무 잘해줘. 리코 찡도 잘해주고 보답을 해야지 또 내가 보답을 하고 싶었는데 한 대가 모자라네. 근데 여기 다 먹었고. 아이씨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. 괜찮습니다 이기고 있습니다. 좋아요 조금 더 버텨주라고. 나이스.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. 네, 속사포기 때문에. 아무튼 오늘은 바이러스 찰리 역대급 스킨으로 경쟁전까지 돌아봤는데 이거는 속사포 나오면 좀 대책이 없으니까 좀 숙련도를 쌓아가지고 제대로 된 모드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도 이거 얻으셨길 바라고요. 역시 브롤은 스킨 빠르시.